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오크라로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오크라는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발리에서는 좋은 상태의 오크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며칠 동안 찾아 헤맨 끝에 그나마 제일 좋은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크라 손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크라를 보시면 여기에 잔털이 있습니다. 여기를 소금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물로 한번 씻어주세요. 오크라 400g을 씻어 준비해주세요. 오크라 장아찌를 만드실 때 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잘라 사용하셔도 됩니다. 통으로 사용하실 경우 끝부분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꼭지 부분도 약간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지 옆을 돌려 깎아주세요. 이렇게 손질하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라서 사용하실 경우 아래 위를 자르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장아찌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간장 200ml, 식초 100ml, 맛술 100ml, 청주 100ml, 설탕 130g을 넣어주세요. 끓일 필요 없이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독한 병에 오크라와 절임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크라를 이용하여 조금 특별한 장아찌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